우리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너무 바쁘게 사는 입장이라고 보여져요. 근데 내 식구들도 걱정이지만 내 집안 내외에도 너무나도 둘러를 봐야 되고 엄마네 식구뿐만이 아니라 내 다른 집에 그 형제 간에 어떻게 보면 그쪽도 엄마가 지금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금 그러셔. 근데 내가 내 정신이 아니신 분이 있어요? 엄마네 집안에? 그걸 잘 모르겠어서 왜? 궁금해서 어? 일상 생활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산후우울증인가? 자아가 두 개로 보여져. 네? 자아가 두 개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행동을 했다가도 갑자기 기복이 심해지고 저렇게 했다가도 또 기복이 이렇게 심해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자책하고 혼자 막 웃었다 울었다 이렇게 보이는 형국이라고 그러시고 혹시 이분이 엄마 어떻게 보면 형제의 다른 그분이죠 지금 올케? 올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올케 분이 애기 약간 산후울증 얘기하셨지? 네, 저는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근데 했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상온이 먼저 들어와 산후울증도 산후울증이지만 상온이 먼저 치고 들어오면서 그 남동생이에요? 지금? 그 형제간이? 남동생이 혹시 상갓집 갔다 오셨다고 한 소리 못 들으셨나요?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건 작년 12월. 그때 그때? 갔다 왔어요. 그때 갔다 오셨어? 그러면 이 분은 그 전부터 그러셨고? 그 한참 되셨나요, 혹시? 얼마나 되셨어? 한 3, 4년 되셨나?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, 결혼하고 나서 둘째 나이 때 제가 알게 된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산후우울증인가 보다 했는데, 알고 보니까 그 전부터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래 좀 성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분이시라는 거죠?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래 기복이 있고 하신 분은 맞아. 사주상 보자면 약간 신의 가물인 것도 있으시고, 원래 내 직성대로 안 되면 조금 성격이 난폭해지는 그런 부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맞은데, 나는 왜 이분한테 상문이 자꾸 보이죠? 아, 그 12월이 올케 쪽에 할아버지,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지금 그러고 나서 이분이 원래 있었던 게 있었는데 더 심해지신 거예요? 가족들이 보기에? 아니, 원래 심했는데 그런 거야? 사실은 남동생이 하도 조금 이제 저희랑 왕래를 잘안 하고 가까이 안 있고, 왜냐면 저랑 가까이 살긴 하는데 자기 와이프의 그런 거를 좀 숨기고 싶었는지 그치. 같이 그거를 왕 내비치기에는 조금 식구들 봤을 때는 안이하게 보실 수 있으시니까 네, 그것도 그래서 맞는데 나는 이분 자체가 신간물도 맞아. 그래서 기복도 세고 내가 하고픈 대로 다 해야 되고 억압돼 있는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. 근데 남동생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여져. 스타일 자체가. 들어주긴 하는데 지 말도 많이 하죠.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엔 들어주나 내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은 들어주는 성향은 못 되신다라 그래. 결국에는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결론을 다 지어버린단 말이에요. 이거는 와이프 입장에서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은 막 이런 말 저런 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원치를 않아 해요. 그냥 스스로 저쪽에서 알아주길 바라지. 이분이 내가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나 서운해 이런 성격은 또못 돼.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와 두 분이서 의견이 안 맞는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성격적인 부분에서 그런 걸로 행동으로 막 보이는 것 같거든요. 그것도 있지만 난 어쨌든 이 지금 울케분을 봤을 때는 상문밖에 안 보여. 상이 난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상문 때문에 이분이 성격이 문제가 뭐더 심해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 엄마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상문이 너무 많이 치고 들어온 형국이다 지금 그러시고 이걸 갖다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걸 엄마가 지금 찾고자 오신 거잖아요.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아기들이 있으니까 그 아기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주양육자인데 본인이 역할을 그런 못하는 거고. 감정 기복이 있고 하니까 둘째가 19년도에 태어났는데 제가 그 그러면 친구가 한 걱정이 3년 돼서 된 거죠. 3년. 그러니까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걸 제가 느껴서
그리고 첫째 딸에 대한 희한한 질투. 아빠가 아기를 이뻐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딸에 대한 질투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 지금 걱정돼서 오신 거잖아요. 네. 근데 누나가 이거를 원인을 듣고 나서 해결을 해주실 수 있으셔? 찾아서 해결을 해야죠. 그쵸.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야죠. 이 성을 말하면 안 되지. 이 분의 그 어떻게 보면 친정자 쪽으로다가 자꾸 신의 불의가 보여. 거기에서도 신불의가 있었고 신의 벌전이 있었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분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. 가물이다. 그래서 거기에서 내 직성대로 풀어내질 못하고 내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고 남편이 그걸 받아주질 못하는 그런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좀 많으신 걸로 보여. 그렇지만 또 이거를 이 분이 그냥 내 와이프가 이상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의논을 하고 뭔가 풀어가야 되는데 그냥 창피하다 생각하고 또 이게 탓이 될까? 우리 식구들한테 안 좋게 보여질까? 그냥 감추고 있었던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치면은 어쨌든 그 신의 가물에 대한 거를 조금 해결을 봤으면 좋겠어.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? 그건 어쨌든 엄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굿을 하든 시성을 해서 조금은 그 기운을 잡아놔야지만 이 엄마도 마음을 잡을 수 있고 또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굿이나 시성이 우선이 아니라 내 그 동생한테, 남동생한테 이런 사항을 이제 다시 말을 해서 조금 와이프를 갖다가 말을 들어준다든가 해서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. 혹시 남동생이 와이프를 지금 생각하는 게 예전에 저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혹시 지금 와이프에 대한 마음이 많이 떴는지 왜냐하면 아니한 행동을 하고 자기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은 마음을 조금 닫기 마련이잖아요. 근데 두 분에서 봤을 땐 지금 이별수가 확 들어오진 않았어. 그러니까 이별을 할 그런 것도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. 근데 자기가 감당하기가 버겁고 힘들다 보니까 내려놓고 외면하기 시작을 하신 거지 뭐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남동생 건강은 괜찮을까요? 건강? 예. 네, 이분은 자기가 자기를 들들 볶는 성격이에요. 그래서 그 가슴에 대한 화병이라든가 짜증 이런 게 먼저 섞여 들어오지 뭐 지병이 있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으셔요. 아기들은 잘 키울 수 있을까요? 아기들한테 혹시라도 예, 문제가 이렇게 연이어질까 봐 그것도 사실 걱정되거든요. 근데 엄마 이거는 이 옳게 분이 마음 잡고 내 정신세계 잡고 그러지 않는 한 이거는 계속 될 거라고 보여져요. 이어질까요? 예, 왜냐면 내가 처음에 그래서 자아가 두 개 같다고 내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이 아닌 그 정신세계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. 그것 때문에 해놓고도 내가 왜 이랬지? 미안하네 하고도 또 다시 잘해야지라고 해도 또 다시 반복이 되는 그런 게 많이 보여요. 혹시 올케를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대면해서 차라리 이 분이 저는 직접 와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. 엄마같이 식구들이 대신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또 특히 부모님이 아닌 경우에는 되게 말하기가 뭐해. 왜? 뭔가를 물어봐도 본인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근데 내가 지금 누나분이 오셨기 때문에 말하기도 지금 딱히 뭐라고 말을 해서 이거를 어릴 때 굿을 몇 번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. 명이 짧다는 얘기를 들어서 집에서 키우지를 않고 뭐 외할머니 집이나 절이나 이렇게 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해도 불안하게 컸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치 심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그 불안하게 큰 것도 맞지만 그냥 제 머릿속에는 이건 신의 가물, 신의 벌전 그런 거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내 남편에 대한 원망과
막 그건 누구나 겪었을 거예요. 조금은 아기를 낳고 나서 조금은 다 겪어요, 누구나. 근데 이게 극대화가 되는지 아니면 괜찮아져서 호전이 되는지 이 차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. 근데 그게 다 합쳐진 것 같아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네.